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긴 했는데요,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제일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뭐 검증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조비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석션 컵이 달려 있는 카메라 마운트입니다. 최근에 뭐 제가 다른 용도로 쓸 일도 있고 카메라를 부착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카메라를 뭐 그냥 이렇게 트라이포드에 세워서 가만히 놓는 경우는 뭐 흔히 트라이포드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지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벽에 붙이거나 혹은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에 붙여서 사용하는 거는 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영상이나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렇게 크고 튼튼한 장비들을 쓰는데, 그런 장비들은 일단 가격도 되게 비싸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카메라들이 경량화되고 작아지면서 조금은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도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액세서리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선택을 했고요. 조비라고 하는 브랜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고릴라 트라이포드나 이런 형태로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태의 트라이포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부착하기 힘든 곳에 카메라를 부착한다든지 혹은 뭐 야외라든지 뭐 이렇게 평지가 아닌 판판하지 않은 곳에 나무나 이런 곳에 기대서 그 카메라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형태의 트라이포드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회사고요. 오늘 볼 제품은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석션 컵 앤 락 암이라고 해가지고 진공 형태로 잡아주는 그런 컵하고 그 다음에 꽉 결합시켜주는 그런 팔, 이런 막대기 같은 게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쁜 스티커 하나를 주네요. 밑에 붙어 있는 스티커. 이거는 박스고요. 그 다음에 뭐 보증서, 그 다음에 간단한 그림으로 사용하는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니 액션캠이나 고프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그 석션 캡인 것 같아요. 표면은 뭐 실리콘 재질 같이 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조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게 바로 그 암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는 양쪽에 볼헤드처럼 되어 있고요. 요거를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플라스틱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임으로 인해서 이 양쪽에 있는 볼헤드가 고정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단단히 고정이 되는 것 같네요. 볼이 약간 고무처럼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딱딱한 플라스틱 암이 꽉 잡아주면 약간 파고들듯이 잡아줘서 그렇게 쉽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뭐 무거운 거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요즘 카메라들이 워낙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기본적으로 카메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나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여기다 나사 꽂아서 바로 카메라를 설치해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요걸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고프로는 그 결합하는 마운트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마운트를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사가 있어서 요걸 결합해서 쓰면 고프로를 고정할 수 있고요. 요걸 분리해 놓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결합 모양을 잡고 결합을 하면 나사를 조이면 마운트가 견고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션 캡은 어떻게 작동될까요? 이게 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딸깍 한 60도 정도 돌리면 석션 캡을 얘가 빨아들입니다. 이게 잡아당겨요. 그러면서 이쪽에 진공을 만들어서 부착시키는 것 같거든요.
여기가 나무고 코팅이 돼 있긴 하지만 나무에서 잘 붙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면 이렇게 똑깍 하면 우! 생각보다 결합은 잘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도 약간 움직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뭐 모양 각도 잡는 정도로 쓰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무게가 아주 무겁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뭐 한 2-300g 정도짜리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한번 달아볼까요? 지금 다른 카메라 다 쓰고 있어서 요 방수용 카메라인데 요거를 압축을 요걸 풀어서요. 모양을 잡고 조이면 위치를 하게 되네요. 예, 생각보다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 재밌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조립이 돼 있어도 물론 이거 많이 자꾸 움직이고 그러면 좀 마모가 생겨서 결합력이 떨어질 것 같긴 하는데 일단 뭐 간단한 약간 뭐 방향 조정하는 거는 이 조여놓은 상태에서도 가능하고요. 예, 요런 제품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네, 이제 요거는 제가 쓰려고 산 거니까요. 이제부터 한번 여기저기에 달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써보고요. 또뭐 단점이나 뭐 장점이 좀더 나오면 한번더 리뷰를 하도록 하죠. 오늘 오픈박스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